그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산상수훈의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예,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천국의 마음밭. 천국은 죽어가는 어떤 추상적인 피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이든 영적 세계이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구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삶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품처럼 우리 안에서 형성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지. 하나님 원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 우리는 늘 그 하나님과 조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이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든지 어떤 채널을 맞춰놓으면 항상 그게 초기값으로 뜹니다. 그렇죠? FM을 맞춰놓으면 계속 자동차에서 켜면 그 맞춰놓은 채널을 따라 FM이 우리가 복음성가를 맞춰놓으면 복음성가가 스마트폰에도 역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조율되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접속하면 늘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이 이어질 수 있죠.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우리가 천국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이라는 것은 우리 속사람의 채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방탕의 채널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또 괴로움의 채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거기에 이렇게 맞춰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좁은 문으로, 좁은 문이라는 것은 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좁혀진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모든 삶의 프리즘이 되는, 예, 프리즘이 되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열쇠 구멍은 좁고 정밀할수록 정확한 거죠. 엄청나게 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입니다. 내가 어차피 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거기로 들어가긴 너무 어려워. 그런 사람도 없어. 그래서 좁은 문.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애용하는 문은 항상 쪽문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 큰 문 여는 거 귀찮으니까 좁은 문. 저 문만 해도요.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쪽 문? 가운데 문을 뭐 인자는 대로 행이라 가운데로 팍 열고 나왔다 그렇게 하고 들어오시나요? 아니죠. 소리 없이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아주 조금만 열고 몸만 살짝 조용하게 들어가는 비굴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 두려운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익숙해져 있고 내 몸 하나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데 이 통로가 웃음이 나는데 통로가 얼마나 넓어야 될까요? 굉장히 바람이 잘 들어오고
예, 제가 옛날에 호흡곤란을 좀 겪어보니까요, 야, 통로가 좁아서 그런가? 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주 작은 통로만 있으면 예, 숨을 충분히 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벨칸토의 대가들이 어마어마한 성량을 내는 그 가수들이 그 사람들은 숨통이 이만할까? 그랬더니 벨칸토의 교과서에 보면 미니멀 브레스, 아주 최소의 호흡만 가지고 예, 어마어마한 소리를 예, 미니멀 텐션,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좋아야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나 그랬더니 예, 텐션을 아주 작게 필요한 만큼만 내고 호흡도 아주 작은 것만 내가지고 좋은 소리를 낸다.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아, 축구 선수들이 공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차는데 다리 힘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그냥 공을 쪼개듯이 차야 되는가 하면 그게 아니죠. 예, 힘이 빠져야죠. 운동은 힘이 빠져야죠. 그래서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덜렁 그렇게 차야지 공이 힘있게 날아가서 핑글 예, 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서 예,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엄청난 힘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열쇠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좁다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거기로 들어가려는 마음의 선택이 있다면, 중심이 있다면 주님의 초대장은 이미 주어졌고 이정표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뭔가를 가로막는 것, 예, 그게 죄의 실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려는 것.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성품이 준비되지 못하는 거죠.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것은 좁은 문이나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저 포도는 시어, 저 목적에 이르기는 어려워, 그리고 누구나 그럴 수가 없어, 우리는 모두가 어차피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하향 정당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향 정당화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산상복음의 말씀, 이 111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들을 정말 읽고 낭송하고, 13분이면 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0번 정도 읽으면 외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중에 팔복 혹은 구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6장 33절, 34절은 우리가 지금 벌써 암송해갖고 외웠잖아요. 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외웠고요. 거진 지금 알고 있는 구절이 많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세상의 빛이라, 그것도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 20번 여러분이 잘 낭송하시면 거진 외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축 있잖아요. 예. 노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노래도 부르다가 읽기도 하다가 자다가 꿈을 꾸다가도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맹세하지 말라. 그게 뭐지?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 예.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죠. 무지개를 두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맹세하셨죠. 그러니까 가짜 맹세하지,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 다음에 돌로도 성전으로도 보이는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깨트리니까. 예. 헛된 걸로 맹세하고 그런 것은요 깨어지니까, 깨어지는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예. 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맹세는 우리는 서원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서원, 거룩한 목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는 나의 몸, 나의 뺨, 나의 속옷, 나의 시간, 예, 나의 자존심 모든 거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쓰시게 하겠습니다. 예, 거룩한 맹세죠. 그리고 그것은 해로워도 지키는 거죠. 해로워도 지키는 거. 예, 오늘 새벽에 이 얘기를 예,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 말아서 제가 잠깐 보너스로 드린 거고요.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천국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몇 가지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중요한 게 이 마음의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마음은 행동하고 결국은 다 똑같아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행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근데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야, 엄청나게 센데요. 예, 그거는 뭐냐면 이 살인이라는 행위는 곧 우리 마음의 성품, 그 안에 파고든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찾아드는 내 자아를 지배하고 불태우는 분노가 문제다는 거죠. 40대 이상의 남자들은 대부분 분노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분노조절 장애까지 가면 조금 심하고 분노가 다 있어요. 그렇죠. 성취와 성취되지 못한 것의 사이, 목적과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의 사이, 뭔가 빗나간 인생에 대한, 그리고 일을 다 마스터하지 못하고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그 기대와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 공백 사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자괴감, 그 무너진 자존심, 절망감.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런 나를 메꾸고 대신합니다. 예, 죄는 항상 그 공백 사이에 있습니다. 뭔가의 빈 공간 공백 사이에. 예. 그래서 우리가 직장과 직장 사이에 있을 때 공백을 주의해야 돼요. 예. 가족과 가족이 뭔가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공백 사이에는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 밤과 아침 사이 조심해야 되고요. 예배와 예배 사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간하고 분열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생하면서 그러한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숙주로 삼아서 우리에게 뭔가 다른 기운을 일으킵니다. 그게 분노예요. 분노는 그냥 자존심이 좀 상한 것, 좀 오해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 숱하게 나타나는 미국의 총기 사고, 이번에도 댈러스에서 한국 가족 죽었죠? 네, 죽었습니다. 얼굴이 사라졌대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한국인 가족, 댈러스에도 제가 아는 가족도 우리 집사님 가족도 가 있고 제가 보니까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이니셜부터 확인하고 하나님,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네,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얼마나 죽었죠?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호텔 위에서 평범한 중년 남성이 직장 생활 잘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긁었죠, 긁었어. 네. 파리의 극장에서 그 대형 참사를 빚은 것도요. 아마 여러분도 다 순간순간 경험할 거예요. ASS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헐크로 변할지, 아니면 하이드로 변할지, 아니면은 마귀로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한 거야. 아, 그러다가 쟤는 뒤끝이 없어. 나는 항상 그렇게 하지만 나는 정의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천만에요. 결과는 같습니다. 예? 사랑 때문에 술을 먹었든, 아니면은 정말 외로워서 술을 먹었든, 아니면은 신앙 문제로 술을 먹었든, 나중에 중독자가 되면요 남은 것은 중독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 세미나를 독일의 대학원의 세미나에서 했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 CEO들이 참여해요. 그러면서 중독 현상에 대해서 이제 자기 경험과 얘기하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미나 하는 거 좋은 거 다 아는데 알코올 중독인 사람은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회사 망합니다.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쫓아. 예. 그거 안 됩니다. 감화로 안 됩니다. 이게 조치를 하고 예. 뭔가 격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 망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남은 문제는 중독이라는 문제가 남고 그리고 분노와 분노의 파괴적인 결과가 남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였느냐는 걸 생각하는 것은 너무 미련해요. 너무 미련해요. 총격사고가 나서 몇십 명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원인이 뭐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낭만적입니다. 여러분, 죄란 그런 거예요. 죄란 처음에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허입되기만 한다면 너무나 끔찍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우리는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 아니, 전 남자들 얘기 들으니 여자들이 의미심장한 표정. 어? 미세스 앵어? 앵어예요? 앵거예요? 발음이 그렇다고 앵거. 네. 예.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간음이라는 이제 오늘날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정당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간음이란 말 잘 쓰지도 않는 예. 그런데 예. 간음이라는 그런 결과보다 그 안에 있는 정욕이 문제다 하는 거죠. 정욕이. 정욕이.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가 싹 사라지고 천국의 검색대를 지날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와 내가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그렇다면 천국을 망가뜨릴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21절에 재판관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요. 살인죄든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재판장에게 주는 성경에도 그 미덕이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뒤집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몇 절이에요? 5장 8절이죠. 어떻게 하냐고요? 어떤 집사님이 암송하세요 그랬더니 예, 암송해. 어디까지였어요? 8절까지였어요. 8절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는 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9장 21절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 예, 21절이에요? 19절이에요? 예, 보시면 나와요. 그건 뭐냐면요. 재판장의 미덕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장은 지금 악을 제거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긍휼히 여기는 것은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죠. 예, 외과 의사가 스칼펠을 들고 메스를 들고 이제 수술 부위를 짜는데 긍휼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 왜냐하면 악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재판장에 준 미션은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는데 긍휼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재판관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행자로 역할을 주시는 거죠. 예, 전문가적인 그런 긴장감이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예, 죄인을 결국은 구하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그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하니까 의사의 사명은 그런 거죠. 그래서 거침없이 그래서 메스를 댈 때는 떨리지 말고 가차 없이 그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긍휼이 없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바로 그와 같이 죄를 해내는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예, 갚으라. 그건 뭐냐면 이 악을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이거는 굉장히 물물교환 아니면 어떤 보복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눈에 있는 악을 제하는 것이 눈에는 눈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악을 제거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한다면 에스컬레이션을 피하라 그런 말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쪽에서 뺨한 대 맞으면 저쪽에 가서 그냥 지붕을 부숴버리는 거죠. 네. 한 명이 해를 입으면 가서 세 명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죄를 허입한 결과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분노가 그리고 간음이 아니라 그런 정욕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에스컬레이팅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에게 조금 부당한 얘기 한마디 듣고 그냥 사표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서 회꼬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회사 비리를 찾아내가지고 언론에다가 다 터트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요, 에스컬레이팅이에요. 뭐 나름대로의 요만한 정당성이 하나가 생기면 그것을 붙잡아서 뭔가 부축해주는 뻥튀기 시키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예. 우리 안에 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예. 그 광합성의 작용으로 인간의 마음 안에 좋은 마음이 들어요. 아, 날씨가 좋구나. 예, 다윗도 그런 가운데서 성루에 올랐다가 그만 음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일대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순간에 죄가 허용되는 거죠. 그가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었을 때 그는 이미 죄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죄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마음밭을 가지라. 그래서 영적인 거지가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분노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완벽주의자에게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예, 늘 찾아옵니다. 더 잘해야 될 텐데, 더 온전하게 해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어울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서 마음속에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오기 때문이죠. 예. 그 시골 마을에 어떤 굉장히 경건한 천주교 신부가 있었는데 너무 성자 같아서 이 마귀가 이 사람을 한번 넘어뜨리려고 뭐 물질로도 유혹하고 그 다음에 어떤 미인계로도 유혹하고 명예로도 줘보고 한데 흔들리지가 않고 너무 겸손하고 너무나 헌신적이고 그러면서 조금도 흔들리지가 않았대요. 예,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그랬다가 그래도 마지막 예, 속는 셈 치고 편지 한 장 보내봤대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보더니 바로 실족했대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자기 동생이 원래 방탕했는데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신부가 됐대요. 또 뭐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은혜도 못 받았는데 신부가 됐는지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는 늘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 보니까 그 동생이 신부가 된 거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교가 됐다는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만 실족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8SS 이놈의 세상 불공평해. 저런 인간이 죄는 급에 맞게 유혹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급에 맞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잘한다고 생각하는 제가 제일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흠을 잡으면 저는 굉장히 빨리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 목사님 요새 이제 영역도 떨어지고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낙심할 겁니다. 예,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날로 짐을 쌀 거예요. 예. 제가 이번 주 초에도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요즘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좋은 답을 듣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러냐고. 네, 그러면 저기 은퇴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물론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마귀가 주는 마음일 수도 있고 자꾸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약간 피곤하면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 예, 어쨌든 구별해야 될 거예요. 예, 물론 사람이 진퇴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라 저는 생각하고, 예, 늘 거기에 하나님 앞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마귀가 그걸 또 잘 알죠. 예, 그래서 적당하게 부추킬 수도 있고, 그래서 잘 깨어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전 앞에 들어올 때 옛사람의 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온다. 네, 나의 프라이드와 나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버리고 들어온다. 여기에 들어올 때 내 자존심과 그걸 가지고 오면요, 예, 마귀가 끝까지 따라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네, 넘어 안다리를 걸어서, 예, 안다리 치기를 걸어서, 예,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에스컬레이팅 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 죄를 제거하라,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예. 이 말은 이 자신을 악의적으로 대하는 이에게, 또 자기를 멸시하거나 자기의 존재 가치를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가? 물론 그들을 다 죽여버리면 되죠. 그죠? 다 죽여버리면. 얘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얘기했잖아. 다 죽었어. 니들 오늘 다 죽었어. 골프 연습장에서 공이 잘 맞은 사람이 하는 말도 다 죽었어 이제. 그런 거죠. 뭐가 내가 공부를 하거나 뭐를 해도 다 죽었어 내가. 예, 그 말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싹 쓸어버린다는 그런 얘기인데, 조크이지만 사실은요 그런 거죠.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 상할 이유를 싹 없애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평정해버리는 거. 예, 그건 지옥이죠. 그건 지옥이죠. 그래서 지옥의 특징은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원하는 대로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열등감과 분노와 정욕에 시달리는 사람이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죄인들이 돈을 보면 뭐부터 할까요? 예. 전에 한국 조크에 나왔어요. 예, 남자가 갑자기 떼돈을 벌면, 예, 아내부터 바꾼다. 그 다음에 집 바꾸고 차 바꾸고 뭐 그렇게 하는. 그게 사실은요 조크이지만 죄가 우리 안에서 부추키는 거죠. 지옥에 가서 네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 뭐부터 할까?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먼저 떨어져 산다 그랬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서 떨어져 산다. 그 뭐냐면 꼴 보기 싫은 것들 다 없어지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해주고 몇백만 킬로씩 다 떨어져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대로 된다. 마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프랑스 식당처럼 한 10cm 간격 두고 쫙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서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 쪽으로 소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사라지고, 그게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너희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 수 없다. 그건 지옥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Selflessness입니다. 그냥 내 자신이 없는 것처럼. 예. Selflessly.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 그래요?
자 없이, 자존심 없이, 이기심 없이. 영한 사전에 보면요, 그걸 이타적으로라고도 번역해서 좀 웃기잖아요. 이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존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을 제가 그 사전에다 좀 등재하고 싶어요. 푼수같이. 푼수같이. 도대체 뭔가 자존심이. 저도 자존심이 많아요. 자랑이 아니고, 이게 이제 다 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은혜 안에 있으면 자존심 사라져요. 은혜 안에 있으면 자존심 사라져. 뭐 더 잘해야 뭐 그런 생각 없어요. 은혜 안에 있으면요, 자존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요즘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 이 말씀이 사실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레토릭도 많고 굉장히. 예, 그런데 우리가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열쇠로부터 시작하면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보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는데, 예, 그렇게 딜리버리를 새벽 시간에 잘한 것 같진 않아요. 예, 정말 아주. 그런데 제 안에는 정말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혼자 묵상하고 있으면 찬송도 많이 나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납니다. 예, 이 하나님의 천국 성품이 그 사모함을 줘요. 이 후회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행가 가사처럼 뭐 후회가 눈물이 그게 아니고,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거룩함을 주소서. 이 온전함을 주소서. 하나님, 이 분노와 정욕과 이 모든 나의 중심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 성품을, 그 천국 성품을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 그럴 때 나의 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은, 그래, 네가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그리고 붙잡아서 이제는 신랄 아펜란트,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도식의 나라에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그냥 놀고 살아. 그게 아니라 다시 너를 이리 가운데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그래서 이제는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라. 빛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불을 켜서 스탠드 아래다 감추겠느냐? 스탠드 위에다 올려놓지 않겠느냐? 그러면 끝이라고. 이 불은 내가 공급하고 순전한 처음 난 기름으로 내가 성령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줄 터인데, 네가 그냥 위에다가 올려놓고 부끄럽지 않을 결정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그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천국 성품을 사모하고 주님 나라에, 하나님, 그렇게 서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정말로 권하는 것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니까 언제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푼수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뒤집으신 것이 아닙니다. 더 온전하게, 한 차원을 높여서 온전하게. 여러분, 악의 에스컬레이션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벗어서 죄가 나를 숙주로 삼으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 장로님 기침이 계속 있고 또 혈관이 막히시고, 그래서 어제 문병을 했는데 CT를 찍어봐도 뭐 폐에 다른 큰 것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더 정밀한 이제 MRT를 찍어보실 건데, 예, 아마도 폐결핵 옛병소 같은 것은 있어 보인다. 그런 거죠. 이제 그게 나중에 또 옛병소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또 의사에게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옛병소, 옛병의 자리,
그 옛 병소가 우리 안에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죄가 언제든지 그 자리로 다시 들어와서 특파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재발이 된다면 아마도 처음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는 분명해요. 그렇죠? 예, 마귀가 다시 들어올 때는 자기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와서 예, 죄의 하렘을 만들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의 푼수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푼수가.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고 손과 발만 움직이게 하는, 마음은 그냥 아멘과 순종으로 자동, 지난번에 그 청천은 아카데미의 우리 온 전도사님이 얘기한 예수님 자율주행 모드로 맞춰놓는다. 그건 우리 자신이 키를 내려놓는다. 우리의 관을 벗어놓는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손과 발로 순종하는, 그래서 늘 푼수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천국 성품에 한 발자국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건 자기 강화일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부인할 거예요. 이게 자아의 강화일 수 있어요. 나는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나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런 거 질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강화되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제 나이와 또 제 건강 여러 가지 수치들로 볼 때 7시간을 자야 된다. 요즘 다시 5시간 모드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계속 5시간.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 제가 지금 한 36절까지 암송했거든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제가 시연을 할 거예요. 13분이 모여요. 111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 그래서 한 30몇 절까지 외웠는데 뭐 제 아내 앞에서 제가 한 번씩 시연을 하니까 거짓말은 아니고요. 예. 근데 그 뻔한 구절이 오늘 아침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메모리가 소환이 안 돼. 아예 프로그램이 뜨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한참 망설여요. 6장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침에. 예. 6장 34절 34절인데 뭐 지금 생각 다 나죠. 네, 아침에. 예, 아마 예, 수면이 좀 예,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요, 내 자존심의 기억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했던가, 어제 무엇 때문에 내가 실족했지, 그거가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메모리를 다시 대신하시는, 네, 그런 은혜의 삶을 사모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냥 생각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타깝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에 대해서 갈망하고 집착했던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예,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내가 그 자아의 주인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를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아끼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몸에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몸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안 드리면 내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죄가 와서 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좀 안 드리고 내가 어떻게 좀 간직하고 내가 좀 잘 해볼까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죄가 와서 나를 덮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한테 드리는 게 좋아. 그럼 예수님한테 드리면 뭐 말씀을 암송하게 하거나 뭐 성결을 하게 하거나 또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그렇게 하게 하겠죠. 그래도 죄한테 휘둘리는 것보단 그게 나아.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예, 몸에 대해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서부 영화를 또 제가 좋아했는데요. 뭐 저하고 비슷한 세대는 그런 거 좋아했을 거예요. 오케 목장의 결투, 예. 뭐 황야의 건맨, 석양의 무법자, 클린트 이스트우드. 예.
그렇습니다. 더티 해리 뭐 이런 것 같아. 더티 해리는 소병화가 아니고요. 근데 거기 보면 뭐예요? 보통 술집에 이렇게 삐걱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데 가가지고 쳐다봤다는 이유로 결투하죠. 어? 예, 뭐 버번, 위스키 그럼 하나 딱 주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촥 비는데 그걸 총으로 쏴가지고 연손잡이였구나. 쏴가지고 예, 뭘 쳐다봐. 그러면 그냥 거기서 바로 총을 쏴가지고 팡팡. 예, 그게 그 자존심 한 방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예, 자신의 모험 에 대해서 허드슨 테일러의 그런 얘기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서 내지 선교를 했잖아요. 선교사들이 가는데 전부 다 해안가에 중국에서 아주 번성하는 도시 상하이 뭐 이런 데 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지로 들어가자 내지로. 그게 내지 선교예요. 가는데 지원받고 뭐든 거 안전한 거 다 체크하고 그러고 가지 말고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페이스 미션이에요. 예, 지원받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자. 그래서 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그 믿음의 페이스 미션이에요. 예, 허드슨 테일러가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예, 그는 또 최초로 Go Native를 실현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예, 현지인 원주민의 문화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그는요 중국 옷을 입고 변발을 했어요. 변발을 하고 그 포니테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하고 중국어도 능통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강에서 이제 사역 때문에 페리를 한 대를 불렀어요. 페리를 한 대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페리가 자기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서양 사람이 중국 복장에 중국 옷을 하고 좀 허름하게 있으니까 영 모양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저 동남아시아 근로자 약간 비슷하게 중국 부자가 와가지고 저도 카메룬에 가서 이제 갔다가 제가 단기 선교가 아니라 저 혼자 사역하러 갔을 때 돌아올 때 보통 밤 비행기잖아요. 11시 반에 이렇게 출발. 거기 막 졸리는데 이렇게 서 있었더니 그 카메룬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뭐 비행기 타고 그게 파리 가는 비행기였기 때문에 예, 카메룬도 부자들 있죠. 권사님 여기 퉁퉁하고 오더니 자기 아내인지 둘이 와가지고 저를 힐끗힐끗 보더니 뭐 신화가 중국 사람 차이니즈라는 거예요. 뭐 신화가 어쩌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입을 가리면서 막 웃어요. 제가 기분이 몹시 나빴지만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러고 있더니 중국인 부자가 한 명이 오더니 어깨를 툭 쳐가지고 진흙탕에 처박힌 거예요. 그랬더니 페리가 따오더니 선장이 내리더니 그 허드슨 테일러를 알아보고 가서 막 옷을 닦아가지고 아니 왜 어떻게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중국인 부자가 타려니까 아니 이 사람이 우선이라고 이분이 배를 부른 거라고.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 초라한 중국 복장을 입고 또 진흙을 털고 그 남자를 초대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자기의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러니까 내 뺨은 내 뺨이 아닙니다. 한 대 때려보시 기분 나쁘고 이쪽 뺨 때리니까 한데 불이 번쩍 저요 그 연습은 안 할 겁니다. 안 하는데 네 그렇죠. 뺨 맞는 게 문제가 아니죠. 네, 자존심. 네. 줄 서 있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만 해도 자존심 상하고 또 어떤 한국 분은 이렇게 로터리를 도는데 뒤에서 오면서 빵 했다고 안 가고 멈췄대네요. 어기가 있어가지고 외국어로 곤조라고 말하죠. 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맛을 볼 거야.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평판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네,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천국 시민으로 남보다 도대체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자존심이 발동할 때 우리는 죽고 싶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무엇에 목을 메고 사는가? 하나님, 내게 천국의 성품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하나님 자격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유물에 대해서 자아가 죽어야 죄가 나의 소유물을 가지고 나를 까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 구제하고 섬기고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5절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사랑,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보고 어떻게 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옷 입어라. 이를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가난한 자로 나갔으니까 주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주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산 위의 동네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잠시 특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암암리에 우리는 천국 구좌에다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물을 쌓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더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그냥 한 대 맞으니까 가서 그냥 에스칼리틱 해가지고 하는 것은 자연인의 삶입니다. 예, 그런 자존심 살리는 법도 우리가 다 배웠고 그 죄의 노예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슈퍼내추럴한 삶을 사모합니다. 천국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